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로 마스터 김혜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볼론 타로 실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그 기초 과정을 배우신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배열해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각 카드가 옆에 카드가 어떤 카드가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 다양한 변화를 어떻게 이제 잘 집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그 심볼론 타로를 배우신 다음에 처음에는 좀 보조 타로로 같이 그 겸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웨이트 계열의 메인 타로와 같은 숫자의 카드를 뽑으셔서 아래로 배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에 이제 두 장의 카드가 배열이 되면 그두 장의 카드가 한 장의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카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다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이제 스토리의 전개나 미래의 상황, 미래의 어떤 결과는 메인 타로로 예측을 하고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기저에 있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내담자가 질문을 하러 오셨을 때에는 보통 뭔가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를 느낄 때 오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이 상황에 뭐가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이 이렇게 문제라고 인식하게 하는 원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이 심볼론 타로는 이제 별자리하고 행성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특정한 상황 또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 카드들 뽑는 거 보면 그분이 어떤 삶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거나 대응하는 그 사람만의 고유의 특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폭넓게 보면 그런 것까지도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로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좀더 자신이 생겼을 때 메인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요. 주로 많은 분들이 심볼론 카드는 심리를 보는 카드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네, 그렇게 뭐 활용하는 데 가장 좋죠. 물론 어떤 카드든 상징으로 이미지로 미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모습을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집어서 잘 보여주지 못할 때도 좀 있어요. 심볼론 카드가.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점을 칠때 의존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때때로는 조금 아마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각자 개인의 어떤 활용하는 데 따라서 누가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는 이 카드로 그냥 미래 점다 치겠다. 그럼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명쾌하게 읽기가 어려운 배열이 나올 때가 좀 있다는 것만 고려하시고 자 일단 사례를 보겠습니다. 4장 배열의 사례를 하나 이제 보기를 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몇 장을 뽑느냐는 것도요. 이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3장 카드가 편하시면 3장 쓰시고 또 때때로 원 카드로 활용하시고 2장 카드, 3장 카드, 또 4장 카드도 쓸수 있고 또그 이상의 배열도 쓰실 수 있겠죠. 이제 보통 4장을 뽑을 때에는 이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 많이 하시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너무 예, 1번 자리 무슨 자리, 2번 자리 무슨 자리 이런 거는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는 게더 읽는 되는 도움이 됩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어떤 그 20대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의 일이 어떻게 될지 잘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를 뽑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온 카드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질문을 했을 때 있잖아요. 나와 뭐 직장 상사의 관계 또는 나와 남자친구의 관계 또는 이렇게 나와 남편의 관계처럼 어떤 관계를 질문하는 그런 카드 에서는 당연히 이 카드 배열에 나나 상대가 다 드러날 텐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이제 엄마와의 관계를 본게 아니에요. 이 카드는 엄마가 지금 일이 좀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될까를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라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딱 뽑았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인물 카드가 이게 누구인가를 빨리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 일이 어떻게 될까요를 물었을 때 딸의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엄마의 상황, 엄마의 카드. 근데 또 질문자의 모습, 어떤 주변 상황의 모습, 또는 제3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가족, 아니면 지금 질문하는 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해당이 있는 어떤 사람,
아니면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할 수 있겠죠. 판단을. 이게 엄마 카드인지, 어떤 게 딸 카드인지, 이런 거. 동시에 그리고 한 카드가 두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다 보여줄 때도 있죠. 자, 그래서 나온 카드 먼저 볼게요. 1번 카드는 뭐예요? 여왕 카드고요. 이제 감금 카드고. 네. 죄책감이죠, 이게.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얼음 여왕 카드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제일 먼저 1번에 나온 이 모습이 예, 누굴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딱 보셨을 때 처음에 배열해서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뽑든 배열해서 시선을 확 끄는 카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카드만 두드러지게 한 발짝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 이 엄마의 상황이 딱 느껴지는 거에서 뭐가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 게 어떤 게 공통점이 있냐면, 자, 염소자리 토성 나왔죠. 근데 여기도 염소자리 토성입니다. 근데 이 염소자리 토성이 지금 고독이나 감금이나 어떤 것에 갇히게 되는, 그죠? 한계가 정해지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딱 갇혀있는 모습인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 얼음 여왕도 실제로 밖에 있지만 어때요? 몸이 다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아, 뭔가 움직일 수 없는 모습, 감금되어 있는 모습,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일이나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막혀있고 손을 쓰기 어렵고 이럴 때도 나오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리딩으로 바로 읽으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 카드와 이 카드 딱 보니까, 아, 감옥에 갇혀있네요. 예, 실제로 그 구치소에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모습에서 이제 상황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 토성의 상황에서 고난과 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뭔가요? 자, 이것도 여왕이죠. 이것도 여왕이잖아요. 둘 다 카드가 네 장의 두 장이 여왕 카드예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라는 분의 성향이 예, 여왕이 두 장이나 나왔으니 절대로 누구 말을 듣지 않고 집안에서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무리한 성향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또 현재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엄마 모습이죠. 예. 네, 주장이 강하고 뭐 아빠나 자식들의 말은 먹히지도 않고 뭐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건 그냥 무조건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손해를 많이 받고 사업 실패도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듣고 가족들 말은 안 듣고. 근데 이 카드가 사자자리 태양 자체가 이제 그 굉장히 자기의 주장이 이런 게 강한 카드고요. 황소자리 금성에 이제 이 황소자리 자체가 흑사인이니까, 이게 사자자리는 불사인이지만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흑사인이니까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한번 뭔가 집착이나 이런 게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상도 그렇죠. 내가 주먹을 꼭 쥐고 있잖아요. 기필코 뭔가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성향 이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어떤 사업을 예, 하고 있었는데, 그 요런 정도 나오면 작은 가게나 이런 규모가 아니라 꽤 큰 돈을 만졌거나 큰 사업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 봤을 때도 액수가 어떨까요? 큰 돈을 예, 손해보면서 문제가 생겨서 예,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격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고소를 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이 카드가요, 어쨌든 어머니의 성향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가족들은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예, 이런 성향도 나타나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는 어머니가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뒤에서 당한,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는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뭔가 사기꾼 같고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도 그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마지막 카드는 이제 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딸의 모습이 지금 이제 감정이 완전히 얼어붙은 카드잖아요. 이 얼음 여왕이 그 감정적인 게 얼어붙었다는, 자, 달 카드의
달, 이 달이라는 행성이 의미하는 게 정서적인 부분, 그죠? 어떤 그 엄마로서의 그런 모성애와 연관도 되지만 이렇게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어붙어 있고 이 염소자리 토성에 그 딱딱하고 예,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메마르고 되게 비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토성, 염소자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저질러서 너무 많은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가족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족이지. 이게 엄마지.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서 구치소에 가게 됐으니까 그때는 엄마 모습도 겸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딸은 정말 심정적으로는 구치소에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어머니를 이제 빨리 집에 오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카드인데 어찌됐든 나중에는 이제 그 돈을 써서 예, 나오시기는 예, 하셨는데 꽤 큰 돈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딸의 자, 대치된 느낌 이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두 장의 카드가 딱 마주보고 병풍처럼 마주보고 있는 느낌. 그러면 엄마, 딸의 마음 또는 둘 다 엄마의 성향도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건 딸의 마음에 좀 반영이 된 거고 지금 이 주변의 상황은 이렇죠. 네. 이렇지만 딱 봤을 때 이 카드가 1번에 나왔지만 여러분 1번의 카드가 항상 그냥 과거, 단지 과거뿐이 아니라 때때로는 1번 카드가 미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가장 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어쨌든 또 다시 예, 상태는 그 잃어버린 돈이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했을 때 본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아 해결이 안 된다라거나 뭐 이렇게 반드시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아 미래 카드여서 한 몇 달은 있어야 되거나 해결이 빨리 안 된다. 예 그렇게 물론 읽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카드가 결론 카드고 이 카드가 미래 카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좀 다른 카드로 좀 더 뽑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돈을 써서 약간 해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배열이 나왔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린 그런 카드입니다.